물망토에서 먹는 밥은 언제나 꿀맛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질어요. 가자고 다 먹고 이제. 한 초등학생이 한 100명이랑 됐으니까 여기가 이 섬에 100명 가야 돼. 그러니까 물 그 식구하고 먹을 물을 갖고 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자. 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때는 옛날에 병이나 있었나? 병도 없고 병도 없었죠. 저 여기 와서 물 있으니까 이리 왕가요. 그것 때문에. 어떤 가뭄에도 물망터는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과 파도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보물들, 삽시도 곳곳엔 낙원 같은 휴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삽시도 주민들의 터전인 갯벌로 나가봅니다. 바지락 캘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걸 왜 거기다 묶으세요? 바람 불어서 놀러가지 말라고. 주로 아주머니들이 작업을 하는데요. 간혹 아내 대신 나온 남편도 있습니다. 배교 가구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작업에 나서는데요. 한 집당 30kg씩 채취해 수익을 나눠 갔습니다. 누가 더 많이 캘까 하는 걱정도 경쟁도 없습니다. 주어진 분량만큼 함께 캐내도 남을 만큼 바지락은 풍부하니까요. 삽시도 바지락은 명품 바지락으로도 소문났는데요. 크고 속이 얇아서 맛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휘저어서 잡아내면 금세 한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자연산이라도 예. 흙이 좋은 거야. 까만, 저 까맣게 조개가 1등이야 여기 거가. 아, 까만 바지락은. 예. 아. 중국산 그런 건 도로도로머잖아. 그런데 이건 까맣잖아. 바지락철엔 이렇게 공동으로 캐내는 양이 하루 3톤을 훌쩍 넘습니다. 갯벌에 나오면 풍성한 수확이 있기에 고단함도 씻은 듯 있습니다. 빠져나갔던 물이 다시 차오를 때면 바지락 바구니를 거두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하루 두 번 물이 차고 빠지는 갯벌은 오랜 세월 삽시도 주민의 삶을 이어준 생명의 보고입니다. 보령시는 차령 산맥의 끝자락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변 산악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로는 드물게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는 특이한 지형인데요. 오천항에는 보령 충청 수용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해역의 수군 지읍이었죠. 아주 멋진 데죠. 네. 선생님, 이 보령에다가 충청 수용성을 만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예, 특별히 있죠. 이 앞에 있는 이 강 같은 이 바다가 예. 굉장히 깊어요. 조차가 굉장히 크고요. 한번에 제가 예, 또 이 만 입구에는 네. 월도, 육도, 허육도 같은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군은 아주 유리하지만 적군한테는 아주 불리하거든요. 한때는 천연 요새였던 오천항. 8천여 명의 수군을 거느렸던 충청 수용성의 역사가 잠시 눈앞을 스치는 듯합니다. 외적 침입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안으로는 백성을 보살피던 곳이 바로 이 충청 수용성이었습니다. 뒤로는 듬직한 산줄기가